내일 시초가에 좀 살펴볼 종목,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김시은 팀장님부터요. 네, 먼저 GS 글로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 부족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전거래일은 천연가스, 오늘은 원유에 대해서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제 그 다음 섹터는 어디일까, 순환매는 어디로 돌아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으로 석탄 관련주 꼽아보도록 하겠는데 아무래도 천연가스 대체제인 석탄 관련해서 시세가 아직 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석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석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석탄 발전소를 재개하면서 천연가스의 40%를 LPG나 석탄에 대한 비중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석탄 관련주입니다. 인도네시아 석탄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생산량과 관련했을 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천연가스와 관련했을 때 SH에너지화학이 광고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천연가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로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비슷한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매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2분기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탄탄한 실적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자재 관련한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추가적인 실적 상승 기대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석탄발전 상한세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이제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서 석탄 관련 이벤트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관련한 모멘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가를 차트를 한번 봤을 때 주가가 네. 대세 시세가 나온 다음에 고점과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눌렸습니다. 물론 주가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지금 매물대 하단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대세 시세가 나왔던 라인인 2,7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S 글로벌을 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역시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이나 섹터가 요즘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박정식 대표님은 내일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한국조선해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3%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호재로 작용될 만한 이슈가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국내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대다수의 매출이 수출로 지금 이루어진 조선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화 차익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마련을 했었는데 인수가 현재 조금 이제 불발되면서 그 자금을 강력하게 시설 투자 쪽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1조 원 가까이 현재 시설 투자를 집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수주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올해 목표가 174억 달러인데 현재 7월까지 수주가 177억 달러로 이미 올해 수주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황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강력한 순매수력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런 이제 조선 쪽 말고도 그린 에너지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영위하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차트상 보면 이제 주봉상에 이제 20선 위로 수렴호 20선 위로 주가가 좀 올라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후행 스펙 또한 이전 주가 위로 지금 올라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바닥을 탈출하려는 신호가 가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똑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이 횡보 국면의 전고점 자리인 9만 5천 원 자리를 돌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하락한 비율 라인을 보면 첫 번째로 23.6% 구간이 9만 7천 원 라인인데 이 라인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9만 7천 원 자리까지 볼 수 있겠지만
혹여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11만 원 정도 자리까지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고 손절 라인은 9만 2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은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중에 하나 내일 지켜보고 계시고요. 자, 한 종목 좀 더 볼까요? 김신훈 팀장님 내일 어떤 종목도 보고 계십니까? 네, 서울옥션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신세계 인수 관련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 협상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주당 4만 원대를 이제 유력하게 보고 있는 만큼 그만큼 신세계 인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자본이 들어가게 되면 시장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본업에 대한 시너지도 함께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미술품 시장도 꾸준히 성장 중에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미술시장 거점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위축되고 싱가포르는 세금 장벽, 그리고 일본은 그 현대미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한국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굉장히 고가이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만 소유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MZ세대 유입이라든지 뭐 온라인 미술품 시장이 호황을 겪으면서 시장의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옥션이 관련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이고 온라인 플랫폼도 관련해서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성장성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NFT 관련한 기대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보셔야 할 때점은 신세계에 대한 인수 그리고 관련 섹터에 대한 성장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초가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만 7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만 9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옥션, 요즘 뭐 신세계에서 인수한다라는 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것을 기대해볼 수 있을지,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술품 시장의 성장세, 이런 것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서울옥션을 오늘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도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알려주신 서울옥션 GS글로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종국 박정식 대표님은 한국조선해양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또 마무리했지만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출발할지도 저희 한번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상황 함께 잘 체크를 해봤는데요. 두 분 전문가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동훈 캐스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